있어요. 24시간 휴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쓰는 휴가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 멋진 노래 들려드리고자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오셨네요. 자, 우리 송중 가수는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세상에 이런 일에, 예? 아주 방송이 미처 다 말을 못해요. 얼마 전에도 아이넷 방송을 비롯해서 KBS 전국노래장 녹화도 마치고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찾아왔습니다. 경찰 가수 송중문을 소개합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경찰 가수 송중 인사드립니다. 초송 반갑습니다. 먼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박수. 송이 오지마도 당신이 생각나고 품송이 오지마도 당신이 그립습니다. 지지 않는 꽃으로 나주세요. 천년하로 피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한 송이 꽃을 봐 최번에 막 소리를 악을 쓰는 거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인천 동부 경찰서에서 처음 경찰을 시작해서 강남 경찰서를 거쳐서 충무로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또 승진을 해서 4년 전에 승진을 해서 현재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경찰 가수 송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제가 인천 연수구에서 13년을 살았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서울 가면은 더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부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갔는데
여기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. 여기, 네, 여기 진짜 이 아파트면은 제가 볼 때는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인가요? 그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대 시설도 너무 좋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도 간격이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야도 시원하고 해서 정말 부럽습니다. 서울 가면은 뭐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사실 개뿔도 아니더라고요. 개뿔도 아니고.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. 한번 내려올까요? 네. 예, 하여튼 한 7년 안에 내가 한번 내려오려고 아무도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. 오면은 인천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좀 자주 좀 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제 노래는 세 번째 하고 다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예. 자, 남자라 울지 못해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잡아. 자, 저기에서 하시는 분이서 무명 가수가 첫 곡 부르고 앵콜로 하면 딱 두 곡에서 집에 가야 돼. 근데 어디 가시나 행사장에서 꼭 두 곡 부른 다음에 앵콜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예. 아, 나 지금 오늘 4시간 딜레이를 해놨는데 4시간 수당에서 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뭐 법적으로 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엔딩을 하고 돼 있는데 제가 엔딩하면 너무 늦을까 해서 중간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무리 제 무명 가수라도 또 제 노래는 한 곡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노래 한 곡 하고 메들리 한 곡 신나는 곡 하고 제가 오늘 무명할 겁니다. 제 노래 자나깨나 당신 생각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
서른도 가수님이 사실 오기로 했는데 아시죠? 서른도 가수님 오시게 됐는데 아시죠? 서른도 가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예 아니 대전 아니고요. 근데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호법분기점에서 제2중부로 타고 오다가 도서 이렇게 또 창문 이렇게 열다가 가발이 날아갔대. 가발이 날아가가지고 아니 가발이 날아가면 왜 여분으로 안 가지 다녀요? 저 가발 안 쓰는 사람.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. 야 큰일 났다. 형님 왜 그러십니까? 뭐 큰일 났대. 뭐가 날아갔대. 뚜껑이 날아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야 큰일 났다. 이거 지금 여분도 없고 네가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가가지고 너 꼭 좀 노래 좀 멋있게 부르고 내가 하여튼 못 갔다는 좀 얘기 좀 전해줘라. 진짜예요? 내년에는 꼭 좀 오신답니다. 맞죠? 우리 감독님? 예, 내년에 꼭 서른도 가수님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자 계속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신나는 메들리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흥겨우시면 앞에 나와서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. 우리 학생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세요. 잘못 한번 부딪히니까 자 음악 주세요. 고인간 호랑이
다음에 더 좋은 무대에서 또 인사드리고요. 자, 지금까지 경찰 가수 송중근이었습니다.